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은 12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다.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역대하 21장 2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잘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 왕은 8년이란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왕이 되자마자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러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바알 숭배자가 돼요. 11절을 보니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동안에도 에돔이 또 배신을 해서요. 에돔과 전쟁을 치렀고요. 또 얼마 후에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거기 맞서다가 결국 17절을 보니까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탈취당하고 오직 막내 아들 여호와스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결국 2년 동안 병치레 하다가 죽게 돼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고대 사회에서 장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조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왕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그의 아내 또한 왕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호람 왕은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람 왕에게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사실 여호람 왕은 그 어떤 왕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사실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세상 말로 망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겁니다. 결국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주 작고 의미 없는 그런 선택들도 있지만 반면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는 그런 선택들이 있어요.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분한 분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맞는 선택이냐? 이것을 찾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 딱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정확하게 보이면 좋겠는데요. 최소 두 가지 이상 옵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우리는 늘 그것이 궁금하고 걱정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지요.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요? 잘 살았던 인생도 그렇지 못한 인생도 선택에 대한 고민은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읽었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글을 보내요.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왕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좀 보겠는데요. 12절 후반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먼저 이 12절부터 14절 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여호람 왕에게 두 가지 정체성에 기반한 선택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이에요. 즉 유다 왕들의 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라는 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람 왕이 유다 왕들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호람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한 재앙, 그 소유의 재앙이 내려지는 거였어요. 사실 여호람 왕이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가 된 것은 어떤 면에선 아버지 그 여호사밧의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택부터가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호람 왕은 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람 왕에게는 두 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굳이 유다 왕들의 길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호람 왕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여호람 왕처럼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 내가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했다. 그 책임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상황과 환경에 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직장과 교회에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람 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과 그 환경 속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기준이 무엇인가? 그 제대로 된 기준을 나는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작으면 절대로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겠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크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늘 같은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평생 이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도 선택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분명 저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늘 저에게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선택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고 해도 저는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안에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는 상황과 환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하 21장에는 이런 기록이 없지만 열왕기하 8장 16절을 보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지금 여호사밭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람, 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리청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유다 왕들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지금 가르쳐주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뭘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보다 못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는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더 크지 않으면 우리도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한 여호람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할아버지는 41년을 그리고 아버지는 25년을 다스리면서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을 여호람 왕은 8년 만에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19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성에 장사되긴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갈 수 없는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온 세상은 웰빙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웰빙의 시대를 지나서요, 웰다잉의 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말하죠. 즉, 우리가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웰다잉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몇달 전에 교회에 이제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있는데 아내에게 카톡 하나가 왔어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강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텀, 아니 교회 보험이 있는데 무슨 건강보험을 들었냐 그랬더니, 이게 무슨 텀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30년 동안 뭐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긴다든지, 또암 같은 큰 병이 생기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있어서 야,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이 웰다잉하기 위한 전부가 될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이런 보험 들어놓는 것도 뭐 준비라면 준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람 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이 웰다잉은 이 세상의 모든 죽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람처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끼지 않는 죽음이 있어요. 여호람 왕이 다스리는 이 8년 동안 유다에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은 음란하고 우상을 섬겼지요. 그리고 자신보다 선한 그 형제들 모두 죽이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에 다 잡혀가게 됩니다.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 다음의 세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이 여호람 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이 웰다잉을 어떻게 우린 준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죽음이 되어야만 하겠죠.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여호람 왕은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자기 발 아래 두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가졌지만 아무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상은 성도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주목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죽음은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영접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여호람처럼 세상이 주목하고 기억하는 왕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우리는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은 그래서 어떤 삶이에요? 복된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웰다잉하기 위한 준비는 이 땅의 권세와 부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요. 집
옷도 준비를 하고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입을 옷과 자동차 막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이 땅에서 살기 위한 준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2020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평생 다시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시기를 우리 모두 경험하며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선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오늘도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준비된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우리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는 그런 시선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KCPC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연말 연시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교회, 한 영혼을 더욱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한 마음 또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문한 김재인 동아시아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교회 지도자를 위한 공동체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서문한 김재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쁜 소식을 안고 귀향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목장을 열어주시고, 돌보는 일을 하는 여러 지역 소그룹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또 이밖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또 문제들 개인기도 하시면서 주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